오늘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저건 전에 드렸어요. 143명이 투표해갖고 반대 15명, 기권 25명, 103명 찬성, 정청래는 반대했다.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막 민주당 탈당하겠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이 9시 반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0시부터 이제 본회의 표결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타수 변경해서 네. 표결 끝나고 막 지금 국회의원 회관으로 돌아왔고요. 네네. 그리고 2시에 이제 예. 추경 예산 표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의원회관 방에 잠깐 쉬고 있는 아, 새벽 2시에 예산 표결도 있어요?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의총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오후 5시 반인가 이렇게 다시 의총을 재개했는데 저는 거기는 참석을 못했어요. 다른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가서. 그리고 상임위 배분을 이렇게 한다는 합의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9시 반에 의총을 가기 직전에 이수진 의원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합의문이 막 기사에 막 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기사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의총 가기 전에 부랴부랴 페이스북을 썼죠, 제가. 네,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페이스북을 쓰고 의총장에 가면서 제가 결심을 했죠. 이거는 일바따로, 일타로 내가 반대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내용대로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결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하자고 했고. 그런데 이제 표결 결과는 뭐 하여튼 안 좋았어요. 의원님, 이거는 표결이 무기명이에요? 이건 손들고 하는 거였어요. 아, 손들으면 대충 그 당시에 누가 손들었는지는 알수 있는 거고요. 저는 좀 앞쪽에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누가 찬성이고 반대를 하고 기권했는지는 못 그래도 봤고. 반대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몇 분만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앞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은 김용민, 박주민, 그렇게 반대 토론 한것 같아요. 정청래. 저는 뭐맨 처음 했고, 의원님, 하여튼 지금 많은 그런데, 분들이요. 지금 뭐 문자 행동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시간은 좀 있나요? 이제 8월 25일 날, 법사위 자구체계심사 2회권 못하게 한다.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합의 내용을 이제 실천한다 이런 건데, 자구체계심사 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이건 자구체계, 특히 자구가 아니라 체계,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우리는 이건 체계상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표결이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오늘은 저도 지금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오늘은 통화를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의원님, 나 질문 조금만 할게요. 언제 그럼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민주당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사위를 내줌으로써 얻은 게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민주당이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내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새로 안 뽑혔잖아요. 네네. 운영위원장도 새로 안 뽑혔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 얻어낸 거죠. 아, 법사, 그거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거? 현재는 운영위원장이 그래서 오늘 뽑혔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아, 윤호중이? 네, 현재까지는 그거 말고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8월 25일까지 계속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문자행동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의원님. 제가 뭐 의원님이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국회 제 의원에 간 제 방으로 와서 딱 유튜브를 키니까 이제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네. 대청수가.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잠깐 제 방에 이수진 의원 와가지고 네. 서로 이제 멘붕이죠 지금. 네. 그래서 아 제가 몇몇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제가 아까 눈물 나더라고요 자꾸. 네. 그래서 아 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해야 되겠다. 네네. 내 기분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뭐 미주알 고주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다. 예. 그리고 저도 참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게 참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네네. 네 힘들고 아 참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국회는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개원 협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뽑히는 원내대표가 협상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네. 1년 전 원내대표가 이거 하는 것은 월권이고 권한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권한이 100번 양보가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일을 왜 하냐. 네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예. 뭐 좀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의원님 그 말이 맞네요. 지금 원내대표 다음 2022년 5월에 있을 원내대표 그 국회 배분 문제를 왜 지금 정하냐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11대 7 이거는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때도 합의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네, 처음에 했는데 쟤네가 법사위 안 주면 안 한다 그래갖고 안 주면 모든 걸 안 하겠다 해서 이제 18대 0으로 하긴 했는데 네네.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11대 7 한 거는 그나마 이해를 한다. 네. 1년 전에 그거는 가합의가 돼 있었으니까. 네. 근데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7도 안 받았는데 네. 그러면 1년 전에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 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논리가 없어졌냐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뭐 하여튼 원들하고 몇몇하고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정권을 잡은들 그렇죠. 저쪽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네. 정부가 새롭게 발달하면 이렇게 그 출범하면 정부조직법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법을 처리할 게 많은데 그렇죠.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꿈꿔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 정권을 빼앗겠다고 치자. 네. 그럼 정권도 빼앗기고 법사위도 빼앗겨서 180석 얻은 21대 국회 2년간은 아무 할 일이 없어진다. 네. 이리 봐도 안 되는 거고 저리 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거다. 네. 그게 저는 의총에서 표결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차라리 당원들에게 좀 물어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의원님? 속상합니다, 진짜. 이제 이 원내 일은 뭐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 합의된 거를 모르고 들어간 의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 일일이 뉴스 검색을 안 하니까. 네네. 저도 한 15분 전에 이걸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그걸 하고요. 제가 전화 드린 것은 예. 뭐 언젠가 자세하게 이것에 대한 부당함 이걸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저한테도 좀 문제가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장원과 지지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네. 는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밖에 우리 시민들 마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슬픕니다. 네. 네. 하여튼 죄송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참 이 삼선 의원직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기사나 보고 알고 있고, 이런 당의 시스템은 확대도 고쳐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계속 문자가 오고, 막 항의 문자 들어오고, 서운하다고 그러시는데, 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저도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지지자들 잠을 못 자겠대요, 분해서. 네네. 하여튼, 또 내일은 또 내일에 태양이 뜬다고. 예. 위안하고 자기에는 정말 좀 잠 안 오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나머지 네, 투표 잘 하시고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아까 이거를 알고 나서 쓰신 글이 이거예요. 나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총선은 하는가? 여당 150석, 야당 150석 나눠가지면 될 것을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야는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혈투를 벌인다. 여야가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에는 헌법이 정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정치적 결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에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짬이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는 다음 원내대표가 후반기 개원협상 때 협상할 일이다.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반대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거는 정말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임기에서 이거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여러분들 1년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인데 그러면 자 내년 5월 그 30일 날 법사위원장을 뽑는 일은 이미 자기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는 순간인데 만약에 만에 하나 정청래 의원이 내년에 원내대표가 되거나 당대표가 돼서 이거 무효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정청래 의원이 이거는 무효다. 내가 이거는 원내대표로서 이거는 동의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윤호중이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뭐 8월 25일 날, 물론 8월 25일 날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내년 5월 30일 날까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6월 1일부터 국민의힘이 하는 건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한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이 가장 180석과 새로운 대통령, 그렇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을 때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한민국의 진짜 주류를 교체하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민주당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막고 국회 발목 잡는 거예요. 응?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막고 싶다. 힘들다. 참. 네.